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강남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강남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 53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9분 46초 안에 전체 코스를 마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 감점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출발선인데요, 시험 진행 요원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해야 할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시트 포지션부터 맞추십시오. 의자를 잘 맞추셔야 시 확보가 돼서 우리가 주차할 때 탈선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잘 맞추자. 키가 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시트를 아무리 높여도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는 쿠션이나 방석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꼭 개별로 챙겨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사이드 미러는 기본적으로 지면이 최대한 많이 보이게, 예, 그래서 뒷바퀴가, 차가 있으면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맞추셔야 됩니다.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면이 많이 보이고 내 차가 있으면 뒷바퀴가 보이게, 그래서 지면에 중앙선이나 가장자리선이 보이게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우측으로 돌 때 뒷바퀴가 걸리는지 좌측으로 돌 때 뒷바퀴가 걸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해야 내가 밟을 때는 핸들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가보면 여기를 넘다가 안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꼭 채우십시오. 자, 안전벨트를 제일 먼저 안 채우고 시트를 먼저 맞추고 사이드 미러를 맞추고 채우는 이유는, 안전벨트를 먼저 채우고 시트를 맞추거나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우측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를 맞출 때 손이 닿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푸셨다가 다시 매시면서 상관없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세 번째로 맞추십시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해 두십시오. 이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 안 놓고 계시다가 이렇게 돌발이 다섯 군데 정도에서 뜨는데, 돌발을 나왔을 때 이 비상전멸등을 늦게 누르는, 찾다가 늦게 누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차에 타시면 긴장이 너무 되니까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핸들이 락 걸려요. 그럼 나중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멘트가 나올 때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시동을 못 걸어서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핸들은 건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락이 걸렸다,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핸들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깊숙이 돌리면서 시동을 걸어 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핸들 락이 걸렸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꺾으면서 시동키를 돌리시면 시동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주의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네 가지 준비가 끝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전방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 채전기를 봅니다. 내 채전기가 신형 채전기인지 구형 채전기인지, 이 채전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리를. 그래서 어쨌든 총 점수 100점에 80점이 합격이고요. 총 과제 시간은, 여기 시간 보이죠? 전체 시간. 이걸 9분 46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전기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채전기가 신형 채전기인지 구형 채전기인지 정확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0초가 지나면 이제 채전기 동작을 하면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동을 거시고 네 가지 항목 아시죠? 운전장치 조작 능력을 점검할 건데, 첫 번째 전조등, 하향등, 상향등 바꾸는 거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와이퍼 조작 능력, 비오거나 오거나 눈이 올 때 닦는 거죠, 그죠? 와이퍼 조작 능력. 자, 세 번째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 네 번째 기어 변속.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건데, 이 네 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네 가지는 어쨌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집에서
뭐 부모님의 차나 뭐 지인의 차를 이용해서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운전장치 지원 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행 능력 시험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출발 지역, 주정차 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때 이제 출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올 때 가만히 멍 때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나오면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좌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세요. 감점 안 먹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자 1종호 브레이크 내리시면서 발이 어디에 브레이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이 정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기어 변속이 되니까 발을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세 번째 크게 심호흡을 하세요. 한 세 번만 긴장하지 마시고 어차피 점수는 80점이 합격이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 여기서 첫 번째 돌발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방향도 출발을 지나서 삑소리 나면 꺼야 된다는 생각도 미리 좀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멘트 마지막 멘트 그럼 출발하세요 나올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꽉 밟고 2종은 기어를 뒤놓고 브레이크 떼시면 출발, 그죠? 그 다음에 1종은 클러치 꽉 밟고 기어를 일단 넣고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면 삑 소리하면 좌측 방향 지시등 꺼야 됩니다. 안 끄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돌발 지역이에요. 그러면 좌측 방향 지시등 안 끄시면 좌측 방향 지시등 미소등 감점 10점이 되면서 멘트가 나와요. 방향 지시등 소등 2방 감점입니다. 이렇게 그 멘트 때문에 이 돌발이 여기서 터져버리면 돌발 멘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감점 멘트에 묻혀가지고요. 그럼 돌발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방향지등 감점 5점, 돌발 감점 10점. 이래서 15점이 날아가요. 여기서 돌발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절대로 방향지등을 못 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셨죠? 자, 그래서 돌발을 만약에 돌발이 나오면 돌발을 2초 안에 탁 잡으시고 이때는 발이 엑셀로 가면 안 됩니다.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항상 발은 브레이크 위에 있어야 돼요. 엑셀에 있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빨리 못 잡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래서 돌발을 잡고 나면 이제 경사로 올라갈 건데 이 채점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과제 보죠? 남은 과제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과제를 지금 해야 될 수행 과제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면 돌발은 안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돌발이 여기서 출발이 초록색 되어 있죠? 이 초록색이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돌발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경사로 뜨면 이 경사를 준비하라는 뜻이니까 돌발은 넘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발을 엑셀로 살짝 밟아주시고 여기 정지선을 지난다는 느낌 들면 발은 브레이크 얹고 관성으로 올라가세요. 관성으로. 엑셀 계속 밟고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못 멈춰서 넘어가서 실격되시는 분들도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20 안 넘게 15km까지만 엑셀 떼고 브레이크 발 얹고 관성으로 쭉 자 주황색 들어왔죠? 정지. 그러면 여기 1초 2초 여기 보이죠? 초 1초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바로 밟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끝났으니까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다음 돌발 나올 수 있어요. 이 교차로 그림이 딱 뜨면 돌발은 안 나오는데 교차로 뜨기 전까지는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강남 면허 시험장은 교차로가 없어요. 그러면 직각 주차 가기 전까지 돌발이 한 군데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자, 경사로 내려와서 직각 주차 그림이 뜨기 전까지는 여기 직각 주차 그림이 뜨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돌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발을 브레이크 얹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길 지났는데 직각 주차 그림이 떴어요. 그럼 돌발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주차 준비해야 되는데 돌발이 끼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직각 주차 그림이 뜨면은 돌발은 안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차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는 차들은 뭐 어깨 맞추시고 연석의 황색선에 어깨 맞추고 넣으시면 되고요. 제 영상 보시고 여기서 들어오신 분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1번 누가 주차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2번이나 3번을 들어가셔야 돼요. 뭐 시험관 분들이 뭐 3번 들어가라 뭐 4번 들어가라 뭐 지시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지시에 따르셔도 되고 지시 안 따랐다고 감점 먹는 거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빈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선은
예, 방향지도를 켜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켜도 되고 안 켜도 됩니다. 예, 안 켰다고 감점 먹지는 않아요. 예, 켜는 건 습관이 될 수 없고요. 점선에서는 옮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1차로에서 오시는 차들이 유리해요. 진입할 때 여기가 편해요. 진입할 때. 그래서 이 뒤쪽에 주차는 하는 것보다는 만약 1차로에서 오신 분들은 예, 바로 1번이나 2번이나 3번에 주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돌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직각주차 영상 있죠? 그거 보시고요. 강남은 기아 본거 3하고 액센트니까 제 영상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으로 붙어서 들어오셔서 어깨 키가 작으신 분들은 연석에 맞추시고 예, 키가 크신 분들은 황색선에 어깨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앞으로 나갔다가 자 다시 예, 후진으로 예,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 댓글 보면 이 나올 때 우측 뒷바퀴 걸린다는 말들이 많은데 예, 제가 수정 공식 올려드렸죠, 그죠? 예, 왼쪽으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나오시면 안 걸려요. 예. 자,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다 보면 세 번째 돌발 예, 보이시죠? 예. 예, 주차하고 나올 때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예, 마찬가지 여기도 돌발이 나오다가 터집니다. 예, 요즘 명심하시고 자 우측으로 자 좌회전 우회전 요령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하시면 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가끔 주차할 때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예, 창밖으로 내밀어 보셔도 감점 없습니다. 예, 시야가 확보 안 되면 고개 내밀 수 있죠.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쪽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는 돌발이 안 나와요. 요 구간에서 돌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커브 때는 엑셀 밟으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는 직선이니까 엑셀을 밟으셔도 돼요. 자 몇 키로? 20 이하로 한 15km까지만 RPM 1500 이하로만 밟고 오시면 시간 단축을 거의 한 20초 30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 단축 구간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신호도 보시고 좌회전 들어오시면 출발합니다. 여기도 좌회전하는 요령 제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좌측으로 돕니다. 자 네 번째 돌발 보이죠? 예, 돌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전기에 만약에 채전기에 이렇게 파란색이 살아있죠? 그럼 돌발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 돌면서 채전기를 겼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아 여기 네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어, 그죠? 여기 돌발이 안 나오면 아 여기 다섯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어. 이게 다 예상이 가능해요. 이런 예상이 가능해야 여유있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돌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진행을 합니다. 자 가장 뭐 어렵다는 일정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분들 많죠, 그죠? 자 이정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핸들 똑바로 맞추고 차를 똑바로 잘 맞추세요. 맞추시고 들어오시고 뭐 멈췄다가 가라고 하는 학원들도 있죠. 예, 멈췄다가 가셔도 상관없어요. 시간 여유 있으시면 자 오시면 자 이제 여기 돌발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끝에 돌발이 나온다는 건 예측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자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황색으로 바뀌면 속도를 올리라는 거죠. 뭐 하살피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채전기 보세요. 채전기 주황색 과제하란 얘기네, 숙제하란 얘기네, 숙제 시간이 된 거예요. 붕 몇 키로? 20km 이상. 근데 가끔 바늘을 20에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0km 안 나와요. 디지털은요 2, 3km가 낮아요. 그래서 23km까지는 올리셔야 돼요. 붕 23km 되고 계속 달리는 분들이 있죠? 안 됩니다. 여기서 못 줄여요. 무지금 바로 줄이세요. 이 주황색 불일 때 줄여야지 초록불 됐을 때 줄여버리시면 감점이에요. 가속구간 과제구간은 나온 거기 때문에 감점 뜹니다. 그래서 주황색 불일 때 붕 색깔 가속구간 주황색이죠, 그죠? 예, 붕 23km 속도 줄이고 20km 이하. 바늘이 20km만 딱 가도 18km이기 때문에 감점은 안 돼요. 무조건 올렸다 바로 줄이세요. 그러면 이제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됩니다. 엑셀 있으면 안 돼요. 왜? 돌발이 살아있잖아요. 아직 초록색이죠. 이게 종료라는 그림이 안 떴죠. 그러면 돌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돌발 브레이크 비상 깜빡이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하면
이 종료 그림이 파란색으로 딱 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종은. 자, 1종은, 예, 2단 넣고 진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파란 불일 때 2단 넣어야 됩니다. 이 주황색 불 바뀌었을 때 2단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입니다. 진입 기여 2반 감점. 자, 파란 불일 때 2단 넣으시고요. 자, 핸들이 이쪽으로 꺾여 있는데 2단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차가 확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주황색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핸들을 똑바로 푸시고, 예, 여기서 2단을 넣어도 되나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2단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빨라지면 클러치 밟고 도시면 돼요.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떼시면 됩니다. 예, 2단은 클러치를 천천히 떼셔야 돼요. 시동이 잘 꺼져요.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멈췄다 가는 분들도 있죠, 학원마다.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핸들을 원위치, 차를 똑바로 만들고 나서, 예, 2단을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차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단을 넣고 진입을 합니다. 클러치 천천히 들어야 돼요. 확 꺼지면 안 됩니다. 자, 2단은 무조건 6km 이하에서는 시동 꺼져요. 6km까지는 반클러치로 천천히, 6km, 7km 올라올 때까지는 클러치가 다 들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7km 정도 속도가 붙으면 그때는 클러치 들어도 안 꺼집니다. 예. 제가 가속 구간에서 시동 꺼지는 이유, 경사로에서 시동 꺼지는 이유 제가 영상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영상 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단 넣고 들어옵니다. 아직은 채점기 보면 파란불이에요, 그죠? 자, 들어옵니다. 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바뀐다? 주황색. 네, 그러면 가속 구간 하는 방법 세 가지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규정대로 하는 방법. 네, 꼭 지키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냥 지침, 가리키는 규정. 자, 그래서 붕 23km. 자,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브레이크 같이 쓰면서 속도 줄이고 2단. 그 다음에 클러치 들기. 요게 기본으로 우리가 지침에, 교본에 가리키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들어옵니다. 자, 속도부터 올립니다. 붕 23km. 클러치 밟고 3단이 아니라 브레이크 먼저 씁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세게 밟는 게 아니라 10km까지만 떨굽니다. 12km까지만 떨구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3단 2단, 그 다음에 클러치 한 차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1단을 여기서 또 주황불인데 1단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료기어 2번입니다. 초록불일 때 1단 바꾸시고요. 1단 안 바꾸고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아, 속도부터 올리고 바로 속도를 줄여라. 가속을 먼저 한 거예요. 가속 국제를 먼저 한 거예요. 2종처럼. 그리고 나서, 예, 끝에 좀 남아있을 때 3단 2단 변속까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국어 숙제 따로, 수학 숙제 따로.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자, 주황색이 바뀌면 뭐부터 한다? 아, 변속까지부터. 3단 2단.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내려야 되겠죠? 빨리 되면 시동 꺼집니다. 가끔 3단 2단을 이 파란불에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실격됩니다. 기업에서 안 한 거예요. 예, 영어 숙제 시간에 영어 숙제를 안 한 겁니다. 자, 3단 2단 주황색 불일 때,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발은 엑셀로 붕 23km 속도 줄여.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오면 1단 안 바꾸셔도 상관없고.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지침 과제는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내려온 지침 방법은 그거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지침이 아닌 제가 연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측 방향 지시는 미리 키는 분들인데 미리 키지 마십시오. 예. 미리 키지 마시고 핸들 이렇게 돌고 나서, 자, 차를 이렇게 돌고 나서 핸들이 완벽하게 풀리면, 예, 원위치 오면 이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킵니다. 방향 지시등은 강남면허 시험장 기준으로 여기 한번, 그죠? 좌측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우측 방향 지시등. 이걸 왜 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긴 도로가 아니죠. 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출발할 때 내가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없이 출발을 하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 나겠죠. 자, 장례 기능이긴 하지만 도로 주행을 준하는 기능적인 부분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장례 기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신호를 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는 쭉쭉쭉 돌고, 자, 교차로죠. 교차로에서는 내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좌측 방향지시등 켜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차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방향지시를 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돌고 나면 종료죠. 종료란 뜻은 뭐냐면 차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방향지등도 없이 차를 세우면 뒤차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아, 나 차 세울 거니까 뒤차 주의하세요 하면서 켜는 등이 우회장 방향지등입니다. 그래서 꼭 켜주시고 이걸 또 언제 여태 끄면 되냐 물어보는데 끄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오세요. 끄지 말고 오면 알아서 시험관들이 다 끕니다. 에, 오시면 들어오시면 뭘 한다? 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만 끄시거나 아니면 안전벨트 푸시면 돼요. 에, 그럼 시험관이 달려옵니다. 또 간혹 이 종료 글자 사라지면 멈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나오세요. 끝까지 나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오면 그때부터는 채점이 안 돼요. 그때는 안전벨트 푸셔도 상관없어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종료니까 아 끝났구나 하고 멈추고 푸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안 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합니다 하면 채점기가 다 꺼져 버려요. 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 탔을 때 차에 탔을 때 그 상태의 채점기 상태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들을 때까지는 방심을 하지 마시라는 거. 이렇게 강남면허 시험장 코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의 코스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차분히 잘 준비하시고 제 영상 다 보시고 마스터 하신다라면 독학으로 시험 합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